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아무 말씀도 없고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답답해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 얼굴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가리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1절에 나오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의로 백성을 돌보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마치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받은 그 힘과 권세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의 껍데기를 벗겨갈 정도로 착취하며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은 두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상하거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뺏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있기에 먼저 회개하고 바르게 돌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안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분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그 은혜로운 얼굴을 드실 것이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간구보다 늘 앞서야 할 것입니다.